오케이. 자전거 바꿀 거 없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어멘부터? A man walks very slowly down the street. 가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걷는다. 매 무더리게. 낮은 거리를. 낮은 거리? 도로를 따라 아래쪽으로. 맞습니까? Down the street. 조금 틀렸고요. 그 다음에 He is a little strange. 읽어볼까요? He. 무슨 뜻이에요? 그는 약간 이상하다 라는 뜻이고 strange의 반대말이 뭐든가요? 스트레인지 뜻이 뭐예요? 이상한. 이상한의 반대말은 뭐예요? 평범한. 보통인.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뭐죠? Strange의 반대말은? Normal. 그렇죠. Strange의 반대말은 바로 뭐였다? Normal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슝슝슝.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That's not all. 이 무슨 뜻이에요? 자, that's not all 의 뜻은 that's all 하면 저게 전부야 이 뜻이고요. that's not all은 그건 뭐겠어요? 저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내용상 저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He is a little strange 그랬어. 약간 이상해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상한 점을 쭉 얘기하고 있어. He has a pale face. 그는 창백한 얼굴을 갖고 있고 He has blood in his body. 몸에 피가 묻어 있고 But his heart doesn't beat. 근데 심장은 안 뛰어. Also 또한 He does not breathe like a human. 인간처럼 숨도 쉬지 않아. 이상한 점 쭉 얘기했죠. 그래 놓고 That's not all 했으니까 That's not all 뒤에 어떤 얘기를 하겠다? 이상한 점을 계속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That's not all의 뜻이 뭐니까 저게 전부가 아니다. 저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점의 전부가 아니다? 이상한 점의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그가 걸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찾아다닌답니다. 어떤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들을. He bites. 계속 이상한 거예요. 막 물어. Their skin. 대어는 living people's skin.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부를 막 물어뜯고요. Then, 어우, 그런 다음이라 해서 then의 세 가지 뜻. 그런 다음, 그때 만약 그렇다면인데 여기서는 그런 다음이 그런 다음 물어뜯은 다음. He eats their brains and flesh. 뇌를 먹고 살을 뜯어 먹는답니다. Is he a ghost or vampire? 그 귀신이나 흡혈귀일까요? No, he is a zombie. 좀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들 쭉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 그리고 alive의 반대말은 뭐든가요? die. 그렇죠. die? die는 반대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live하고 die는 c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alive 뜻이 뭐죠? 여기에 비동사 보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c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그럼 살아있다가 아니고 살아있는이란 말이야. He is not alive. 살아있지 않다 했어. 그러면 얘 반대말도 똑같이 어떤 시라야 되고 그러면 die의 뜻이 뭐기 때문에 반대말이 될 수가 없어. die의 뜻은 하다시란 말이야. 내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 어떤 죽은이 필요해. 그렇죠? 그럼 죽은이 뭐죠? 여기 있네요. 읽어볼까요? 여기도 나오는데요.
walking dead. 됐습니까? dead의 뜻이 뭐다? 죽은이라는 무슨 시로서? 어떤 시로서? alive의 반대말입니다. 자, die의 반대말은 이거겠지. die는 뭐하다? 죽다. live는 살다. 둘 다 무슨 시? 하다 시. 됐습니까? 반대말은 시가 같아야 돼요. 뜻이 반대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뭐 좀비에 대한 설명 정상인처럼 보입니까? 네 맞는데요. 어떤 문장에 보면 그가 정상인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찾았나요? 어디 있죠? 읽어볼까요?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그쵸.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이 정상인처럼 보인다는 얘기고 얼굴이 창백하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쵸? 동그라미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내용과 일치하는 거 찾는 것은 이 해석에 해당되는 영어 문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얼굴이 창백하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은 찾았습니까? 읽어볼까요? He has a pale face. 그래서 he has a pale face. 이 얼굴이 창백하다. 그는 창백한 얼굴을 갖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사람처럼 심장이 뛴다라는 말은 틀렸죠. 그렇죠? 어디에 보면 나오냐 하면 어디 보면 얘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사람처럼 심장이 뛴다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문장은 바로 뭐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is heart doesn't beat. 이게 뭔 뜻이야? 그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렇죠. 그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죠. 됐습니까? 뛴다라고 했을 때 틀렸죠.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도 동그라미인데 여기에 찾아볼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라는 표현이 있는 문장 읽어볼까요? Looks for living people. 그렇지 여기 he가 생략됐죠. 그래서 look 이거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 look 써놓고 여기 he가 생략됐기 때문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됩니다. He looks for living people. 그 다음에 사람의 피부를 문다라는 내용도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의 피부를 문다라는 표현이 있는 문장 읽어볼까요? He bites their skin. 그 외에도 뇌를 먹고 살도 뜯어먹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he 이거 발음에 고쳐서 읽으면 뭐다? He doesn't breathe like a human이고 예, breathe 그죠? breathe의 뜻이 뭐다? 얘를 발음에 고치면 he 그래서 브레이드의 뜻은 뭐다? 숨쉬다. 그래 그러니까 그가 숨을 쉰다였으면 어떻게 되냐 He breathes like a human이겠지 됐습니까? 근데 안 한다 숨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다시 안에 있는 does를 꺼내서 doesn't 하고 원래 모습인 breathe 그래야지 he not breathe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오늘 끝냈어야 했는데 다 못했고요 그러면 해리가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26을 좀 섞어서 하겠습니다 26에 있는 통문장 자기주도로 좀 학습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하나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 이어서 할 거예요